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10분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 전략 팀장 김용가입니다. 오늘도 학교계 지름신 미라클레드 김정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조금 잘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2학년도, 23학년도 학생들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인데요. 왜냐면 이게 논술 전형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로는 수치상으로는 뭐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앞으로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인원이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추세인 건 확실하고, 예. 정부 교육당국에서도 논술은 이제 폐지해라. 라고 지금 압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서 선호하는 전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논술은 이제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본인 능력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일단은 논술은, 논술 실력 자체가 중요하겠죠. 네. 뭐 언어 논술이라고 하는 문과 아이들이 쓰는 논술 같은 경우는 독해력과 글 쓰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 능력,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이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논술이라고 하면은 저도 뭐 가끔가다 부모님들한테 이제 권유를 하면 논술은 뭐 배경 지식이 빵빵하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네. 최근 논술은 답이 있는 논술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형식만 챙기고 그다음에 네. 문제를 푸는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근데 이제 논술이 최저 있는 대학과 최저 없는 대학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최저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최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사례로 들어보면은 경희대학교 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최저 충족을 30% 정도 하는 학과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네. 실질 경쟁률이 뭐 40대, 50대에서 실질 경쟁률이 10대 1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그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 확보. 그래서 아무래도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이 좀 많이 쓴다. 그럼 이제 논술을 하지 말아라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논술이라는 것이 학업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자신의 부족한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학업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에게는 추천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고 뭐 글짓기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다. 그러니까 얘는 논술에 대한 재능이 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것도 막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논술을 이제 와서 시키기 전혀 관심 없는 애를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짧게.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잘 풀거든요. 이런 애들은 3학년 들어가서 논술을 준비해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논술은 아마 입문 논술을 의미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은 한 1년 반. 정도 준비 기간이 좀 요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유형별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 대학의 유형별에 맞는 지속적인 학습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사전에 준비. 학생부 종합도 뭐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논술도 고기에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이제 최저 미저 경우에 이제 역시 그 경쟁률 막 어마어마한 경쟁률 막 세 자리 숫자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그 한양대 그렇죠. 그래서 최저 미적용과 뭐 나 수능도 안 돼, 내신도 안 돼, 활동도 안 했어. 논술은 승부할 거야. 막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 오면 참 그냥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일괄 전형하고 이제 최저 미적용하고 논술 100%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이제 요거 좀 이거에 해당되는 좀 전략적인 방법?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차적으로 일괄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요. 예. 교과 성적도 40% 정도 들어갑니다.
30에서 40, 뭐 심한 예. 경우는 뭐 제일 적은 경우가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논술을 이제 토탈해서 점수를 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교과 성적이 들어가니까 내신 성적이 안 돼라고 하고 자기는 못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전해볼만 하고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수능 성적은 되는데 글 좀 쓰는데 문제는 좀 잘 푸는데 아 내신이 부족해. 아, 그런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뭐 연세대 같은 경우도 논술을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내신이 1등급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중위권 대학들 이런 경우에는 뭐 3등급, 4등급 이어도 합격을 하니까 예. 교과의 성적보다는 논술이라든지 또는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일관전형으로 쓰는 거를 좀 권하고요. 네. 어,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데 이제 논술로 보는데 체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대 1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뭐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100대 1 가까이를 보이는데 예.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그걸 준비했던 친구들. 예. 그런 것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유리한 전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100%라는 게 연세대학교 건대가 이제 올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교과 성적을 뺍니다. 특히 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최저도 없으니, 예. 어, 이런 경우에도 논술 신, 논술의 신, 예. 논신들이 한번 그렇죠. 도전해볼 만한, 나는 예.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강조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예. 어, 가장 안 좋은 상황, 내신도 안 좋아,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도전해보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논술 전형 좀 알아봤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 논술 전형이 과거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어떤 뭐 방송을 보니까 이제 이 논술 전형이 뭐 이제 논술 100% 막 최저가 없다 그래서 모 대학들이 한번 하고 나면 건물 한번 올린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로서 이제 다음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중앙대, 시립대, 이제 동국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요거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좀 색이 좀 칠해진 부분, 서울시립대가 이제 최저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예, 예, 최저가 없고 서울시립대 전형이 좀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1단계 논술을 봤다가 예. 2단계 이제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이 조금 높은 경우도 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이제 되어 있다. 이게 평균이니까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최저가 없으면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 어, 최저가 있으면 충원율이 좀 높은 편. 뭐, 동국대 화생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최저가 조금, 아, 저기, 충원율이 제로이기까지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최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는 충원율의 사이, 그 다음에 내신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술 전형 쓰는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내신이 좀 안 되는 학생이 쓰는 이제 전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이런 충원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없는데 거기다가 그냥 넣어서 기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인하대학교가 최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인하대 최저가 없는데 예비 2번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학과가 제가 알기로 영문과고 10명이 미만으로 뽑아주는 것 같았는데. 아, 2번이면은 뭐. 붙을 것 같았죠. 뭐, 친해서다가 친해 예. 파티도 하고. 그럴 저도, 것 같은데. 아, 야, 너 진짜 예. 붙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앞에서 잘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충원율이 안 나오고,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사례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례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 3등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시립대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죠. 근데 이제 논술로 시립대를 뚫고 간 경우도, 있었고 최저가 없는 상태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논술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네. 어, 본인이 상황에 맞게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틈새 공략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내신이 보면은 이제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왔을 때 내신이 4등급 때도 이제 충분히 합격한다. 예, 뭐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내신이 낮아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뜻한 성적을 못 이루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포기를 해버리고 정시를 한다. 뭐 심한 경우는 고3 요맘때는
내년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충고를 해드리는 거는 내신이 3학년 때만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2학년, 1학년도 좀 낮았었다면 사전에 자기가 이제 논술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좀 바꾸는. 네. 그 특히 모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논술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경향을 띄고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준비를 좀 해보는 것도 네. 좀 좋습니다. 그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평균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5등급 이하도 그런 합격의 희망? 예. 평균이기 때문에 예. 보통 저희가 이제 볼 때 평균을 보고 편차를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편차가 뭐 0.5등급 정도는 납니다. 그러니까 5등급도 써도 된다. 근데 뭐 좀 솔직히 얘기해서 6등급이 쓰기에는 조금 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5등급까지, 4등급 정도까지는 점수 격차가 적다가 5등급부터 푹푹 떨어지는 경우, 내신이 푹푹 떨어지는 예. 경우는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등급이 사실상 이제 수험생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이제 7등급 이제 이하인 학생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7등급 이하 나온 학생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성실하지 않아서 이제 7등급 이하로 나온 학생들도 많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4, 5, 6등급이니까 이 학생들은 뭔가 좀 하나라도 본인이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